394억인이 증액되어 이후에는 확진자가 없이 안정 직접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백인 보고 기업실 저희 문자가 오는데 브리핑에서 좀 시민들한테 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브리핑 패스나 말씀을 좀 원한다 이런 걸 좀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신장에서 대응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보면 좀 이게 좀 이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드릴 거는 그 지금 그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확진자 정보 공유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유를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지금 학교는 지금 개학을 예약이 되어 괜찮은데 학원은 일부 개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확진자들하고 접촉을 시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식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응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하는 게 시민들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정보를 좀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불안해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면서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저의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것에 기대나 이런 것으로 우리 상황을 늦추게 되면은 우리는 더 많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8일까지만 2주간만 정말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저한테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은 저는 2주간을 통행금지를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린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은 놀라운 시민 정신입니다. 전화 방역 당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진단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격리한 이후에 확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자기 봉쇄, 자율 봉쇄에 가까운 그러한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이것을 늦출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3월 28일까지 이제 한자리 숫자로 들어오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동 경로와 동선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고 시민들께서 어디 어디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대구 곳곳이 위험 지역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나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밥 먹을 때 제 방에서 도시락 먹을 때 거리 2m 이상씩 두고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월 28일까지 정말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힘을 내면서 더 철저하게 이 개인 방역 대책, 개인 예방 수칙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저는 희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그러나 우리가 추경 예산안 확보하고 또 우리가 3월 잔인한 3월을 견디면은 4월에 우리도 봄을 맞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조치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확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팬데믹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그때 가서 상황을 보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희망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셔서 왜 확진된 학생들, 유치원생들 명단을 안 주냐라고 교육청의 답답한 심정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방역대책은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단일한 통로로 가야 됩니다. 지금 대구 상황은 학생들의 명부를, 확진환자 명부를 가지고 개별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4월 6일까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지금 학교 개학을 연기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사정은 알지만은 이 명분은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우리가 방역적인 차원에서 법을 어기고 교육청에 줬을 경우 이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언론에서 부산 예를 들었는데 부산은 학교 확진 환자들이 발생 건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산시 방역당국과 학교가 역학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지금 부산처럼 산발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나왔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학조사가 무너진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돌아와서 찾아보니 학생들 상당한 수가 이미 감 확진자로 되어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명단을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디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도 주지 않고 경기도도 주지 않고 제가 교육청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아마 다시 4월 6일 이후 개학을 어떻게 할 건가는 교육당국 전체가 아마 판단을 할 텐데요. 그때 정말 이 명단이 학교별로 방역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협의해서 교육청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 우리 행정부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중대본 차원의 지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학교와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 답답하겠지만은 이 명단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